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완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남쪽 지역에는 비 피해가 좀 많죠. 예, 비가 많아가지고 걱정인데, 하여튼 뭐 장마가 그렇게 뭐 늦은 장마인데 좀 세게 오고 있지만 그래도 장마가 더 길어지는 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때 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 이 경기 이쪽은 지금 뭐 서울 경기 쪽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느끼시고 있겠지만, 예, 지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불과 제가 저번 주 나와서 방송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분위기가. 예, 식당 가도 사람들이 확실히 적어졌고, 어저께 제가 예, 퇴근을 하고 이제 잠깐 움직일 일이 있어서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딴 때 같았으면 굉장히 막히는 길인데 생각보다 안 막히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인데도. 확실히 이번에 이 델타 변이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어차피 이 델타 변이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한테 그래도 어쨌거나 작년에는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됐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어쨌거나 이번엔 백신이라는 무기가 아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지나치게 막 작년같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요. 조심조심하면서 하면은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알고 계시죠?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예? 저번 주에 7792님하고 4140님, 8550님 되셨네요.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배달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뭐 어저께는 또 시장이 또 그랬어요. 그죠? 근데 또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은 좀 오르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전해하고는 좀 느낌이 틀린 시장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 계속 전개될지 참 재밌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주셔야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지요? 예, 전화 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상담해 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그때하고 말이 틀린 거 아니요. 그분한테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거를 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첫 번째 전화 빨리 시작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유병환이라고 합니다. 유병환님 반갑습니다, 병환님. 네,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병환님? 좀 됐어요. 75이에요. 주식 경력은요? 작년 12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아이고, 네. 딱 2차 상승 그 끝무렵에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요. 네. 우리 병원님은 75세 되셨으니까 백신 맞으셨겠네요. 네. 백신 맞으니까 그래도 지금 델타 변이가 요번 주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일단은 그래도 백신이 맞으니까 작년에 그 백신 아무것도 안 맞고 막 이랬을 때하고 솔직히 맞으시니까 지금 1차 맞으셨죠? 예. 2차는 아직 안 맞으셨죠? 아직 안 맞았어요. 예. 그래도 1차만 맞아도 어때요? 솔직히 작년같이 막 두려워요? 어때요? 맞으신 분 입장에서 솔직하게. 저는 그거 맞았어도 별로 뭐 아픔이나 두려움 이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별로 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그래, 그 델타 변이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예. 그 백신 안 맞았을 때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때요? 무서움이 작년같이 막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요? 아 그렇진 않고요. 조금 안정감은 있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니까. 작년엔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됐지만 맥 놓고 그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예, 예. 백신이라는 걸 그래도 막 맞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 델타 예. 변이 속도가 빨라도 솔직히 예. 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작년같이 위중증 환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백신 예. 저희가 많이 맞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막 그 예상보다 너무 사람들이 다 얼어 있을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그죠? 그래요. 예. 우리 병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덕전자. 아, 대덕전자에 매수가 얼마요? 16,100원에 50%. 예, 어이구,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대한해운. 네. 3,500원에 20%. 네. PYM. 예. 2,050원에 15%. 네. 미코. 네. 13,750원에 10%.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대적전자를 50%나 갖고 계세요.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한번 볼게요. 하나씩. 네. 네 대덕전자. 예. 네. 아, 대덕전자. 그리고 TYM. 예. TYM. 예. 그리고 대한해운. 대한해운. 예. 대한해운. 어차피 이거 뭐 50%씩이나 갖고 계시니까 저게 제일 궁금하시겠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네. 일단은 계좌 상태 보면 13,750원, 대한의 운이 3,500원 정도 되고, 여기, TYM도 네. 2,050원. 지금 이 현재 가격, 대덕전자도 거의, 그래요. 작년 12월부터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작년 네네. 12월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12월부터 하신 분인데, 대덕전자를 50%씩이나 이렇게 사놓으셨을 때는, 예. 네. 어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결코 이 주가가 지금 이 네. 회사가 이게 인적 분할된 회사거든요 대덕에서 예 네네. 그래서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보면 인적 분할된 이후로는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 있는 상태 뭐 아주 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 있는 상태면 부담이 될 만한 주가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라도 사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거 보니까 작년에 한 10,000원, 11,000원대에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이 앞으로 전망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와 대덕전자 두 군데에서만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 판넬 PCB인가 뭐 그거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인가? 네.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몇 개 그래가지고 예, 앞으로 예.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가면서 그 전망이 매우 좋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냥 여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네.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분할 인적 분할이 된 회사예요. 그죠? 네, 작년 5월달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전 이 그럼 얘네한테 쉽게 말하면 그 분할된 또 하나의 그 워낙 본 회사가 하나 있겠죠. 혹시 그 회사가 예.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대덕이라는 회사예요. 이름이 지금 대덕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전에는 대덕전자였는데 예. 얘네가 그 대덕전자가 사업을 그대로 받고 사업 회사가 되고 예. 얘네는 쉽게 말하면 지주 회사 같이 해 가지고 대덕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려면 예. 이 대덕전자도 결국 대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네네. 대덕 왜냐하면 사업을 대덕이 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예, 대덕이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서 대덕에 한번 주가를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한번 여기 슬쩍 올렸어요. 예, 아, 예. 예, 슬쩍 올렸는데 이게 잘 보시면 대덕이라는 회사가 이 주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 대덕전자는 어차피 인쇄회로기판 PCB래 가지고 뭐 삼성전기와 고르고 예,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주봉으로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대덕을 보여드리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보세요 한번. 대덕에 보면은 2017년 이게 주봉이거든요. 2017년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어요. 또 2019년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얘네가 혹시 주가가 왜 이때 움찔움찔해한지 아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예,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얘네들이 이때마다 움찔움찔했던 건 왜 그랬냐면요. 5G 때문에 그랬어요. 5G에 대한 기대가. 5G에 대한 기대가. 그런데 5G가 어떻게 선생님 뭐 적어도
작년 12월부터 주식하셨다고 하지만 그 전에부터도 뭐 그래도 이 사회 돌아가는 건 많이 우리가 보시셨잖아요. 뉴스라든지 신문으로, 그죠? 예. 그렇죠. 5G라는 거 워낙 얘기 많이 나왔는데 5G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지금은 별거 아니던데요. 그죠? 5G 네. 지금 벌써 나온 지 얘기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한 2년 뭐 3년 됐는데 솔직히 5G 네네. 그거만큼 뭐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번번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5G를 그냥 뛰어넘어서 6G로 갈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맞아요.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대. 그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주가가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잘 보시면 웃긴 게 대덕의 주가를 또 한번 보시면 대덕의 주가가 요번 네. 5월 달에 한번 주가가 뿡 하고 뛰었어요. 5월 말에. 17,000원 막 정도까지 뛰었지 않나?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뛴지 아세요? 그게 윤석열 테마주 뭐 엮였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여기 사회이사가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오겠다고 하셨죠. 그 윤석열 네. 대선 후보를, 예,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이 테마라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선거 테마, 정치 테마 이제 나와요.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아니,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이게 뭐, 뭔데? 그렇죠. 아니, 그 후보하고 대학교 동창이다.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선거 테마들 보면. 그래서 그 회사하고 그게 뭔 상관인데. 예.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학이 개미라고 하셨던 주린이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상의 테마는, 선거 테마는 처음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왜냐면 작년 그 코로나 이후로 선거가 뭐 그렇게 뭐, 물론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성, 시장 선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총선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대선 테마가 진짜거든요. 정치 테마에서 대선 테마가 이거예요. 근데 대선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대선을 예.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요. 많은 예, 예. 우리가 동학개미들이 진짜 주식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대선 테마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대선 테마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실적도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 이 실적이요? 그런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 뭐냐면 대덕전자에 대해서 얘 같은 네. 경우에 뭐 자동차 쪽 인쇄회로기판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5G라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찔했다가 다시 밀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글쎄 대덕전자를 좋게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저는 죄송한데 대덕전자를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대로 해서 과연 얘가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왜냐?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5G가 될 거다. 뭐 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또 뭐 자율주행에 관한 뭐 자동차 쪽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는 돼요.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뭔가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네네. 솔직히 점프업을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의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좋게 보신 분들은 아 이 회사 훌륭하고 나름대로 실적도 되고 하잖아. 아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거 가지고 못 올라요. 점프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덕이 진짜로 5G로 점프업이 됐으면 저 회사 주가는 다시 한번 튀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 회사가 실은 점프업 되는 걸 전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네. 뚜껑 열어보면 아니었거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지금도 현재 뭐 자동차 쪽에 뭐 이랬는데 글쎄요 이거 대덕전자가 그거 가지고 주가가 점프업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건 퀘스천이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전 오히려 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상승하면서 여기 그때 여기 있죠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 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여기도 갭이 있어요. 네. 보이세요, 선생님? 네.
이거는요, 글쎄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10중 8구 지금 이거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조정받고 내려와서 저게 메꿉니다. 메꿔요. 이제 보세요. 이거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죠? 에.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시장이 앞으로 버블이 나오면 얘 올라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버블이 나오면 올라가요. 장, 선생님 그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12월. 선생님 그거 보고 들어오셨잖아. 주식시장에. 그죠? 그때 막. 예, 예, 예. 그런 버블이 나오면 얘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버블이 안 나오면 얘 이거 메꿔요. 하라고. 근데 선생님 지금 가격이 여기에 딱 50%를 사놓으셨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포트인지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 포트가. 지금 선생님 포트 굉장히 위험한 포트세요. 아, 그래요? 예. 여기다 50%를 담아놨잖아. 이거 내려올 애한테 50%를 담아놨잖아. 그럼 이게 되게 그 위험한 포트지. 안 그래요? 각 증권회사에서도 그 상향을 조정시켜주길래, 무슨 증권, 무슨 증권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잘 보셔야 되는 게 증권회사 레포트는요, 선생님 작년 네? 이후부터 하니까 막 증권사들 작년에 그 버블 시장 생겼을 때 리포트 그냥 막, 그때는 주가 다 막 오를 때니까, 그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때 펀더멘탈로 올랐다는 거 다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펀더멘탈로 올라. 그냥 돈이, 돈으로 질른 건데, 유동성으로. 그래서 그때는 막 증권사들이 레포트 막 써도 다, 왜? 그냥 그때는 그냥 무조건 막 지르니까 해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거의 다 족족 다 틀렸어요. 예. 네, 제가 이거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 뭐, 저, 이거 듣는 분들 뭐, 아니, 이거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저 싫어해도 맞는 건 맞는 거지. 뭐, 내가 나 싫다고 맞는 얘기도 틀리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건 맞는 그렇죠. 얘기잖아. 그 일이 벌어지기 네. 전까지는 증권사들이 나오는 거의 목표가 족족 다 틀렸어요. 거의. 그래서 증권사 아예 목표가는 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막 그 가중치를 두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빨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꼭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3,500원 20%인데요. 이것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지금 중요한 구간이에요. 예, 예, 지금 중요한 구간인데 왜 중요한 구간이면 지금 소순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이제 한번 뽑아야 돼요. 만약에 못 뽑으면 지금 잘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안 사는 주식입니다. 예. 네. 그럼 이거 전부 누구야? 개인이에요, 지금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끌어 땡길 이제 힘은 없어요, 개인들도. 쉽게 말하면. 지금 선생님 어저께도 보셨죠? 개인들 어저께 주식 거래소 얼마 산지 보셨어요? 거의 2조 가까이 샀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주가 어때요? 또 밀어버리죠? 보셨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 말이 만약에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로 보세요. 개인들이 뭐 1조 이상, 뭐 1조 몇천 이렇게 사면요. 거의 영락없이 주가 밀어버려요. 계속. 올해 들어와서 계속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산 날 주가 올라간 날 없습니다. 아, 뭐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그게 많이 산 거 아니잖아요. 요즘 많이 사면 한 1조 몇천 이렇게 사야지 좀 산다 그랬죠. 그런 날들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그렇게 산 날 주가가 오른 날이 있었나. 족족 다 빼버립니다. 그런 날은. 이건 무슨 소리냐. 이제 개인들이 작년이나 올 1월 첫째 주 같이 이제 땡길 힘이 없단 소리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버틸 힘은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버티는 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걸 넘기질 못해요, 이제는. 그냥 자기가 안 넘어가게 버티기까지는 해. 근데 버티는 것도 어느 수준이죠. 어떻게 계속 버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종목들의 모습이 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요거는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할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Y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2050원이에요. 2050원 매수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얘는 한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이건 편하게 손절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한 1700원 정도 보이시죠? 종가로. 1700원. 1700원 네. 정도가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너무 많이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2500원 근방에서는 얘는 이익 실현을 해주세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예, 마지막으로 미코인데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때 고점 찍고 이제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는 13,75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깨져버리는 게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얘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한 12,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주고요. 그거 깨면은 네. 일단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런데 저는 사실 대한해운이나 아니면 TYM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올해 뭐 대한해운 같은 것도 뭐 이 대한해운 벌크선이죠? 네네네. 예. 그 앞으로 뭐 조선 저 이게 해운주가 괜찮다고 그러길래 한번 매수를 해봤더니 예. 그냥 그러네요. 예.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개인들이 예. 항상 뒷문을 잡아요. 테마도 그렇고 뭐냐. 이미 아. 어떤 해운주가 좋아. 그럼 해운주가 많이 올랐어. 그죠? 그리고 예. 나서 사세요. 그러면 조금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근데 그때 너고 아 이거 좋구나. 근데 죄송한데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지 않아요. 왜냐? 아,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네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안 다치실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무리 그 백신 맞으셨어도 아,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86-8288.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분명히 틀려졌어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우길 건 아니에요. 이제 버티는 힘까지는 어떻게 있어요. 근데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 공격, 그러니까 매에 장사 없다 그러죠. 계속 때려보세요. 아무리 매집 좋아도. 걔 쓰러져요, 나중에는. 처음엔 아우 잘 버티죠, 어느 정도. 결국 계속 때리면 걔 아파 쓰러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들이 어저께도 하긴 하셨잖아요. 개인들이 주식 많이 사잖아요. 족족 빼요. 그런 날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작년에 그랬어요? 개인들 많이 사면 주가 막 쭉쭉 땡겼잖아. 근데 올해 계속 보세요. 제가 그 얘기해드리고도 계속 나오는 현상이잖아. 많이 사기만 하면 주가 빼버려요, 그날은. 지수 빼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개인들이 시장의 주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제는 땡겨 올릴 힘이 없단 소리예요. 아직까지 뭐 매가 버틸 수 있으니까 아 얘는 계속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매 장사 없다 그랬습니다. 매. 그 괜히 있는 말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 네. 그건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그 포항 강의를 드디어 제가 한 뭐 거의 한 10개월 만에 강의 처음 나가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현재 진행은 됩니다. 뭐 여기가 단계가 근데 혹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뭐 50명 선착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강의를 예 뭐 1, 2, 3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할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은 예 뭐 멀리 뭐 타거리 먼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는 고 지역 분들이 주로 듣는 게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예 그 저희 방역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 지역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오후 2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마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했던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올 하반기와 내년에 아마 상당히 필요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강의 때 할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수원에 사는 유선영입니다. 유선영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선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이요. 주식 경력은? 아, 주린이에요. 주린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선영님, 일단 우리 선영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백금 TNA요. 백금 TNA 매수가 얼마요? 5,000원에 30%. 네. 또 있나요? 네. 티플렉스. 티플렉스, 예. 예, 4,980원에 20%. 네. 그리고 BGF. 예.
6,800원에 20%요. 네.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백금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백금. 예. 일단은 주린이시잖아요. 네네. BGF, 백금, 티플렉스. 근데 이게 개인들, 주린이가 사시기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끼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먼저 백금 TNA를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백금 TNA를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죠? 네, 따라갔어요. 이거 어떤 부분에 꽂히셨어요? 아, 그날 보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쫓아갔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나요? 주가 시작을? 주린이시면? 예,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말에. 그러니까, 예,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게 작년이세요? 네네네. 작년 몇 월쯤이세요? 거의 12월이요? 12월. 그래요. 근데 워낙은 주식 안 하시다가 주식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그거죠. 옆에 사람들이 다 주식 가지고 좀 네. 돈 번다는 말 하니까 도저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그래서 시작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1월 첫째 주까지 주가 잘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안 올라가면서 살살살살살, 그죠? 예. 네. 뭐 지수는 뭐 조금씩 뭐 조정받다가 뭐 하는데 지금 뭐 최고가를 뭐 계속 뚫는다 그랬는데 무슨 뭐 작년 같은 체감 온도는 전혀 아니죠? 근데 솔직히 잘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돈 많이 못 따서. 그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막 작년에 막 쭉쭉 해서 막 사람들 번대는데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들죠? 예.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따라사고 하는 게 작년에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버릇이 아직 남아 계셔서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주식 올라가는 거 따라서 하면 돼요. 왜냐면 펀더멘탈을 네. 보고 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웃기는 소리고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돈의 힘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다 밀어붙이면서 됐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의 힘이 약해졌어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돼요, 안 돼요? 예, 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원리는 아주 쉬워요. 돈의 힘이 세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돈의 힘이 세면 쭉쭉쭉 올라가. 근데 돈의 힘이 약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근데 지금 돈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건 뭘로 보고 하냐? 예,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루에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대금. 그거 보면 어떻게, 작년에 60%, 70%로 줄어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의 힘이 약해져 있어서 이젠 돈의 힘이 세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왜? 이제 돈을 막 미친 듯이 각국이 돈을 풀겠대요? 아니면 이제 돈을 오히려 봐서, 눈치 봐서 걷어들이겠대요? 지금 뭐라 그래요, 세계 각국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봐서 돈 걷어들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은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긴 그림. 10년, 뭐 5년, 10년의 긴 그림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맞아요.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에서는 분명하게 주가를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약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쫓아가는 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 네, 회사를 모르면 이제는. 이 회사가. 예. 없는 회사인가 봐요. 예, 뭐요? 없는 회사인가 봐요. 없는 회사요? 아, 없기는 있잖아요. 백금 TNA라고 왜 없어요? 아, 그게 막 유령회사란 말이 있어요. 아이. 아닌가요? 아, 유령회사까지는. 아, 유령회사면 벌써 뭐 저거 됐겠죠. 상장폐지 됐겠지. 그래? 관리 종목이나, 근데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뭐, 네. 유령회사까지도, 아이고, 저 또 유령회사라는 거 처음 들어보고. 그래요. 유령회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백금 네. TN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여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이는데, 혹시 요즘에는 그거 안 했는데 옛날에, 아, 연세가 40 정도 되셨구나. 혹시 운전 옛날부터 하셨어요? 아, 운전 못해요. 아, 못해요? 옛날에 네.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교통경찰들이 숨어서 옛날에 네. 이 스피드건을 쏴요. 그런 거 옛날에 보신 적은 있죠? 차 타고 하면서. 그죠? 못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 스피드건 요즘은 이제 그 불법이라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운전할 때 옛날에만 해도 그 스피드건을 쏘면은 차에 무슨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달면 그러면 걔가 삐비비빅 소리를 내요. 그게 뭐냐면 경찰이 레이저건 쏘고 있으면 그 레이저를 잡아서 지금 스피드건 쏘고 있으니까 속도 줄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모르셨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 좀 속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있었어요. 근데 저도 좀 속도를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삐비비빅 울려요. 그럼 거기에서 속도 딱 죽여요. 그래서 보통 그거 없는 차들은 걸려요. 왜냐면 숨어서 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교통 지금 요즘은 이제 이게 다 달려 있잖아.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교통 경찰들이 숨어서 쏘아갔는데 그 숨어서 쏘는 거에 많이 당했는데 그거 달고 있으면 안 당해요. 그게 레이저를 잡아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얘네가 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요즘. 네. 그러면 얘네가 그럼 어디 쓰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출이 거의 다예요. 외출에서 보면 이 회사가. 그런데 이게 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이게 뭐 이 그런 쪽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가지고 장사가 그렇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별로 잘 안 되겠죠. 그냥 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한번 근데 한번 그럼 매출 한번 볼게요. 그냥 매출 한번 보시면 어때요? 매출 한 분기 매출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 분기 매출이 뭐 한 300억 근처, 400억. 그랬다가 영업 흑자가 얼마야? 한 5억, 6억, 10억 났다가 적자 됐다가 또 한 40억 흑자 났다가. 어때요? 뭐 그렇게 장사가 막 그렇게 요란하게 잘 된 회사야 아니에요. 막 성장을 막 한 회사야 아니에요.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니죠. 이게 네. 왜냐면 솔직히 뭐 얘네가 블랙박스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 안 돼요. 그건 회사 얘기지.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거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이 회사 한번 주가 흐름 보시면 이 회사 주봉 한번 보시면요. 예, 이 회사 주봉 한번 보세요. 이 회사 막 2017년도에 주가 한번 올랐어요. 왜 그런지 물론 안 보셨겠죠? 네. 예,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주가가 막 한번 오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 갑자기 이 회사가 장사를 잘했냐?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분하고 상담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제 뭐가 곧 일어난다고? 선거 테마. 그죠? 아~ 이게 왜 그러냐? 이 회사 뭐 대표가 무슨 뭐 지금은 그 구속되신 양반 있었잖아요. 저번에. 예, 도지사 하다가. 그래요? 예, 도지사 하다가 구속된 양반 있잖아요. 죄송해요. 예, 그, 예, 예, 저기, 예, 거기 그 안모지사라고 계셨잖아. 예, 예, 그. 지금 TNA인가요? 예, 거기에 동문이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게 저거 했었어요. 그때 테마로. 그리고 나서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그러다가 네. 요즘은 또 뭐, 유력한 뭐, 여당의 유력한 후보하고 무슨 뭐 또 선거 테마로 점점 또 묶이대, 요즘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솔직하게 선거 테마에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 어쩌면 묶이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근데 그 후보하고 선거 테마로 묶이기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떻게 묶일지는. 저도 잘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 30%인데 만약에 네. 선거 테마로 재수 좋게 묶인다 그럼 올라갈 거예요. 좀.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그냥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모험을 하는 거예요. 투기. 아, 모험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선거 테마는 말 그대로 그건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투기해서 돈 버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이기 네.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는 게 만약에 선거 테마에 제대로 묶인다 그럼 올라가요. 근데 선거 테마 못 묶인다 그럼 내려가요. 다시 저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 30%까지는 넘어가고 그냥 전 가져가고 네. 싶으면 10%만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러면요. 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거 많이 가져가는 건 전 저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BGF 같은 경우인데, BGF 같은 경우에도 6,800원 한 20% 정도 사셨는데, 이 BGF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BGF는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BGF. 편의점. 예. 워낙 얘가 편의점이 아니라 BGF 리테일이 편의점이죠? 얘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지주사기였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그거? 이 편의점 CEO 아니에요?
그러니까 BGF가 있고 BGF 리테일이 있어요. 아, 네. 그거 그러니까 얘가 BGF 리테일하고 BGF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근데 얘가 이렇게 BGF 리테일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건 BGF 리테일이에요. 그거 얘는 아, BGF는 BGF 리테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BGF 리테일이 좀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 BGF 리테일이 왜 올라갔냐면 편의점은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양분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상장에 있는 회사 중에. 근데 아. GS 리테일이 이번에 무슨 남성 혐오 사건인가 여성 뭐 그걸로 인해서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네. 그러니까 BGF 리테일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혜택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혜택을 보죠. GS 리테일이. 그래요? 예. 아, 네. 예. 예. 그래서 혜택을 봐서 주가가 요번에 좀 움직인 것도 있어요.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이게 그렇게까지 그거 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BGF가 BGF 리테일보다 매력적일 건 전 없다고 봐요. 아, BGF 네. 리테일이 차라리 더 난 거지 BGF가 매력적인 리테일보다 더 낫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네. 뭐 이거 갖고 있으면 뭐 그렇게 아주 속색일 종목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건 20% 정도면은 그냥 갖고 계셔도 예 그렇게까지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쭉쭉쭉 뻗고 이거는 조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 예 티플렉스인데요. 네.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5,000원 정도 돼요. 매수가 5,000원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일단 제가 요거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건 손절가를 얼마로 잡냐면요. 얘는 손절가를요. 네. 여기 보이시죠? 3,000 여기 800원 보이세요? 3,800원? 3,800원을 아, 네, 네. 깨면 얘는 손절하세요. 일단. 예. 예. 3,800원을 안 깨면은 예. 얘는 네.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우수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요 같은 경우에 3,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혹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5,000원 근처에서는 매도해 주시는 게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 아,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델타 변이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지 않으면 제가 직접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 들으시기 위해서는 전화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개월 만에 거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 포항에서 포항 공대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150명 강의가 가능하게 지금 돼 있는데요. 마지막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다음 주 중에라도 뭐 단계를 올리게 되면 뭐 5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나눠서 할 겁니다. 예, 나눠서 할 거니까 예, 되도록이면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게 당연히 예,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거고 그 법 안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예, 그 근처 너무 지금은 멀리 다니시고 막 이럴 때는 또 아니시잖아요. 사회 분위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근처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 내용들은 아마 좀 색다른 내용들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 못했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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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에 사는 달려라고 합니다. 천안에 사신 누구요? 달려요. 달려? 네. 달려님, 예, 연세가? 네. 41요. 주식 경력은? 한 4년 됐어요. 4년이요? 알겠습니다, 달려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TK 케미칼. 예. 7,800원에. 예. 30%. 네. 그리고 KGTS. 예. 11,900원에 예. 60%요. 네. 아유, 이걸 되게 많이 갖고 있네. 네. 4년 되셨다 그랬죠? 네. 4년 되신 분이면은 나름대로 이거를 많이 갖고
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뭐 주린이 같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수익은 지금 많이 나셨어요. 그죠? 예. 이게 1분기 때. 네. 그 실적 발표 보고 시외 엄청 튀더라고요. 네네네.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못 들어갔었거든요. 무서워서. 네. 근데 그러고 얀센 제가 그걸 맞았어요. 그 뭐지 백신 그거 네. 맞았는데 맞고서 좀 이상 증상이 있어갖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 쓰레기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의료 폐기물들이. 아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갖고 보고 있다가 아 이게 다 그거. 를 한다고 그래서 네. 이거 괜찮지 않겠나 그래갖고 아. 넣는데 넣고서는 이게 좀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셨다. 근데 백신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네요. 네네 그러게요. 아니 코로나한테서 지켜주는 효자 노릇 그리고 주식으로 돈 네. 벌게 해준 효자 노릇 그죠? 네, 그러게요. 인고양득이야. 부러워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거 되게 좋으세요. 주식을. 그러니까, 네. 뭐, 어려운, 그러니까, 4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 막, 엉뚱한 데서 무슨 뭐, 이런 거 찾는 것보다, 그런 데서 얼마든지 힌트로 해가지고, 그게 진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주식 아닌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생활에, 이렇게 네. 다 연결된 게, 자기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그래요. 그런 거 사는 게, 네. 그런데, 일단 이 KGTS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게 폐기물 하는 업체예요. 폐기물 하는 업체인데, 네. 솔직히 1, 4분기에 들어가서, 1, 4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죠? 네네. 왜 좋게 나온지는 아시죠? 연결돼갖고, 저기, 동부제철 거기로 예. 연결돼서 동부제철이 그전까지는 연결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부제철이 연결 대상이 되면서. 네. 그래서 주가가 확 오른 거예요. 그 부분.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제가 과연 KGETS가 더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저는 솔직히 이제는 퀘스천이 달리는 사람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철주들이, 그죠? 예, 제철주들이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올랐어요. 그 분명히 뭐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철주들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예요. 네. 제철주들이 경기 뭐 민감이고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보면 뭐 KG 동부제철 뭐 이것까진 이건 좀 덜 했지만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예. 현대제철도 네. 오르고 포스코도 그렇고 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철이 이제 많이 쓰인다 뭐 철 많이 쓰인다 하는데 참 이거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 네. 제철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산업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인가요? 그 뭐 철 녹이고 뭐 이러면은 뭐 탄소 배출도 많고 뭐 그렇겠죠. 예. 네. 환경을 냉정하게 말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쪽이죠. 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래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며. 그래서 신재생하고 막 작년에 막 풍력도 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쪽은 언제고 이제 와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인데 이 산업을 좋게 보려 그래. 근데 환경을 지키려면 뭘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야. 네, 네. 근데 철을 많이 생각하면 환경이 분명히 파괴되는 쪽이잖아요.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먹는 쪽이지. 막 거기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하는데 와 환경이 깨끗해져. 그래요? 아니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야. 네. 지금 제철주가 뭐 그래요. 조금 팔리니까 뭐 해서 이제 해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이제는 뭐 신재생으로 해 가야 된다, 뭣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철주를 왜 좋게 말하냐고. 네. 이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뭐 건물을 짓고 뭘 하려면 그것도 맞아요.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워낙 얘네들을 좋게 말하면 쉬면 안 되는 거잖아. 워낙은.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거야. 이 현상이. 네. 워낙 이런 애들을 좋게 말하면 안 돼요. 맞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데 철만 짓고 한다? 그런데 네. 저는 일단 어쨌거나 얘네들이 올라는 가지만 얘네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철주라는 게 보통 업황이 좋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쉽게 말하면 더 쭉쭉 땡겨 올라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제철주들이 보면. 네, 네. 엄청 느리게 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뽑으면 쉬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쭉 땡겨 올라간 애가 거의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쭉, 한번 쭉은 없죠. 뭐 이슈별로 뭐. 그렇죠, 맞아요. 이슈에서 쭉 뽑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폭락이죠. 예, 그 다음 쉬고, 그죠? 빠지면서 네. 다 이렇게 됐지. 계속 올라가는 애는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 걔네들은 작년에 안 올라갔잖아요, 거의. 맞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두산중공업도 작년에 올라갔어요?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네. 쭉쭉 올라갔던 애들 치고 작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애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철주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조심하게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제철주가 솔직히 뽑을 만큼 뽑았어요. 제 성격이.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계속 더 뽑을 거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야, 이제. 돈의 힘도 점점 약해져 가는데. 저는 그게 거의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KG ETS가 네. 물론 아까 폐기물 했어요. 폐기물 했을 때 네. 얘가 폐기물로 따지면 인선 ENT가 아마 그 이 네. KG ETS보다 더 나은 회사면 나은 회사지 못한 회사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런데 인선 ENT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이거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도 차분하게 네. 받고 있고. 그런데 네. KG ETS는 보시면은 그냥 쭉 뻗었어요. 어때요? 저거는 사람들의 이슈 좀 받고 그렇죠. 그래갖고 바로 그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은 네. 그 폐기물 쪽으로 해도 인선 ENT가 KG ETS보다 더 나은 회사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아, 네. 주가 흐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났을까? 그 동부제철에 그 부분까지 끼었기 때문이야. 철강이 네, 실적이 일단은 네 맞아요. 끼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과연 네. 더 뽑을 수 있겠냐? 저는 이제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맞아, 그걸. 그러면 한 방에 파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네. 요번에 한 10% 파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밀려? 그럼 또 10% 파세요. 아, 밀려갖고 전 더 샀습니다. 더 샀어요? 그러지 네. 마세요, 이제. 이제는 파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 파셔야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파셔야 돼요. 하반기부터 파셔야 돼요. 근데 네. 파시는데 한 방에 파지 말고 나눠 파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조금씩 나눠 파시라고. 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네네. 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네네. 뭐 10%씩 이렇게 나눠 파세요.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네. 파셔야 되는 구간이지 사야 되는 구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것만 꼭 지켜 주시면 보니까 4년 동안 하시고 잘 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네네. 저기 없을 것 같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이거 워낙 뭐 실적 좋은 회사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7,800원인데 제가 요거는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뽑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시장 흐름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전 이거.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엔 6,500원 여기 보이시죠? 6,500원. 6,500원. 얘는 6,500원 정도가 깨지면 얘는 예. 일단은 손절하시고 만약에 안 깨지면은 조금 더 수익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4월에 4,000원대에 들어가서 네. 그 단타로 들어갔거든요. 아, 먹고 나오셨구나. 네, 그래갖고 저기 그 효성 TNC 그 스판덱스잖아요. 예. 그거보단 탄력이 좋을 것 같아갖고 이거를 넣었거든요. 에. 그래갖고 저기 가갖고 이제 빠질 때 그때 아 빠질 때 한번 사셨겠고 팔았거든요. 아. 팔고서는 아, 이게 쭉 빠질 것 같은데 가다가 지지해더라고요. 예, 그러고 올라가니까. 다시 그때 다시 산 가격이 아, 7,800원이었구나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일단은 지금 네. 그 흐름대로는 괜찮은데 근데 네.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시장이 이제 네. 상반기하고는 좀 모습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면은 예, 네. 예 이런 애들이 과연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네. 예. 아, 저 수요일부터 고포스 배팅들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네. 뭐 고포스 뭐 항상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걔네들은 좀 이 치고 빠지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하여튼 일단은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은 매도할 준비는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네. 바라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021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저 안양에 사는 정원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누구요? 정원. 정원님? 예, 예. 예, 연세가? 아, 뭐, 6호선 타고 있습니다. 6호선? 어이구. 예. 6호선이면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제가, 그, 주식 경력은, 내가 13년 전부터 두 종목을 계속 팔지는 않고 사기만 했는데 이것도 그러셨어요? 경력에서 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일단 먼저 그러면 우리 정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아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 얼마요? 44,400원에 15%. 예. 또 알체라. 예. 31,500원에 20%. 네. 네이버. 네. 389,000원에 20%. 예. 또 보령제약 네 22,100원에 20% 이 네 종목입니다. 네 알체라 네이버 예를 갖고 계시고 일단은 그래요.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그 자이언트 스텝하고 알체라하고 네이버 이 세 종목을 묶어서 네. 그 상담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예. 그 이유가 예. 장기적으로 그 적금식으로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반장님 그 전문가이신 반장님 의견을 듣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알체라하고 뭐요? 알체라고 네이버하고 자이언트 스텝 네이버하고 세 종목. 자이언트 스텝하고 계속 모아간다. 근데 지금 모아가는 걸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시고 싶으세요, 선생님? 예, 저 예?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굳이 지금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모아가는 중이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아갈 필요가 꼭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저 제가 하는 그 메타버스 또 그 전망을 아주 밖에 제 나름대로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츠라나 네이버가 예, 메타버스에 연관된 기업이다 생각하고 이거 선택했습니다. 이 세 종목을. 근데 이 중에 두 종목 아니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선택을 하려고요. 제가 메타버스 쪽 요거는 가상현실 요거는 제가 아마 이거를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방송에서 몇 번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아마 혹시라도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위죽 스튜디오 할 때 아마 위죽 스튜디오를 제가 탐방을 몇 번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위지역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못 해주는 부분까지 제가 방송에서 잘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일부러 소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위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뭐 방송에서도 뭐 근데 저는 참 이걸 감출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틀리든 이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그냥 저는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좋게 본 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위지육도 저도 왜냐면 메타버스 쪽을 이 가상세계 현실 쪽을 저 되게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전 갔을 때 와 얘네 봐라 하고 전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때 당시 뭐 하나도 안 오를 때였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 상담 몇 번 드렸을 때도 그때 되게 막 빠질 때인데 또 되게 좋게 얘기했던 게 저는 얘가 되게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거의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은 몰라요 저도. 근데 진짜 그대로 왔고 근데 왜냐면 회사를 알게 되면 보여요 그런 게 거의. 그런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를 계속 주가를 좋게 볼 거냐 솔직하게. 물론 메타버스 앞으로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가일 때는 또 다 틀려요. 주가일 때는. 왜냐? 성장성을 어느 정도, 만약에 위지육 스튜디오를 지금 좋게 보냐. 제가 만약에 이때하고 지금 똑같은 상담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선생님. 메타버스 바뀐 거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때 그때 상담했을 때 막 침 튀기면서까지 이 회사의 매력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탐방 가서 막 그렇게 하겠냐? 아, 이 회사 그래도 이 회사
이거 나중에 가능성이 참 많은 회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회사예요?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많이 올랐어요, 충분히. 왜? 이 회사, 물론 그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뭐 방송에서 얘기 못 했지만 메타버스 이런 회사들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점은 아예 안 보고 장점만 봐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두려운 게 그거야. 장점을 얘기할 땐 장점들을 안 보세요. 왜? 주가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에이, 이렇게 빠진 주식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단점이 보일 텐데 단점을 안 보세요. 와, 회사가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세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메타버스 좀 물론 가능성이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위즈유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과연 얘네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이걸 이 상승을 무시하고 더울 그냥 계속 올라갈 만큼의 그 정도로 단점이 없는 회사냐? 아니요, 있어요. 제가 뭔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쪽을 좋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자이언트 스텝도 신규 상장 패턴으로 좋은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무랄 건 없어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심하게 나무랄 뭐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4,000원 잘 사셨어요. 44,000원인데 얘가 계속 앞으로 모아가신다며. 그럼 얘가 계속 앞으로도 쭉쭉쭉쭉쭉 땡겨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조정을 좀 받더라도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신유상승 패턴은 그렇게 올라가질 못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거 선생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쪽을 지금 너무들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메타버스 쪽도 지금 잘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회사도 그렇고 알체라도 그렇고 알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게 대주주가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했는데 스노우가 얘네 대주주잖아. 그죠? 예, 네이버가 결국 얘네 그 주인인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알체라가 하는 이 분야도요 여러분들 이 AI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경쟁업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자기네 좋은 점을 얘기해요 회사는 항상. 저희도 탐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걔네들을 나쁜 얘기 잘 안 해요. 자기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 그 앞에서, 아, 그러냐고, 아, 예, 그렇죠. 아, 좋으시, 아, 요, 가능성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액면 그대로 안 받아요. 그렇게 받으면 그거 바보죠. 뭐냐면, 얘네도 경쟁업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쟁, 그러니까 얘네가 독보적으로 자기 혼자 해먹는 그런 분야가 아니야. AI, 훌륭하지. AI 영상 분석.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 기술력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얘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가 계속 주가가 쭉쭉 땡겨 올라갈 수 있겠냐? 그거는 저는 물론 네이버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훌륭하게 봐요 저는. 일단 훌륭하게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얘네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는 전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매력적으로 아직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크게 쭉쭉쭉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주가 요즘 누가 그러대요? 카카오보다 이제 네이버가 저평가되어 있다. 맞죠?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 네이버도 결국은 작년 3월부터 한번 주가 보세요. 작년 3월 빠졌다가 그다음부터 쭉 올라왔는데 이거 분명한 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왜 그랬을까? 언택트에 또 하나 뭐야? 언택트에 돈, 유동성, 장, 버블. 그게 같이 겹쳐서 만든 주가예요. 그럼 앞으로도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막 언택트가 점점 심해져야 돼. 근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한번 얘기해봤지만 델타 변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델타 변이가 물론 무섭긴 무서워요. 그런데 백신이라는 게 이번에 무기가 있다 그랬지. 아니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아, 이게 왜 무기가 되냐? 델타 변이가 어쨌건 뭐 세건 했지만 작년 같이 위중증하고 사망자 많이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영국만 봐도요. 이스라엘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영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망자 거기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안 나와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었어요. 안 나와요. 지금 왜 안 나올까? 백신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적어도 물론 델타 변이가 그런 건 무섭지만 이제 심각한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같이. 왜? 백신을 맞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럼 뭐예요? 작년 같은 코로나 장세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얘네가 작년같이 막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그 덕으로 올라가고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왜? 아까 그리고 또 하나 유동성 돈. 지금 세계 각국이 이제 어때요? 지금 눈치 보기 게임하고 있죠? 뭐예요? 여차하면 돈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돈을 풀기 위한 눈치 게임이 아니라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눈치 게임에 들어갔잖아. 돈을 풀어야지 유동성이 나오죠. 근데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대. 근데 어떻게 유동성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가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닐 거라. 왜?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힘들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꼭 지금 모아가셔야겠어요? 라고 그랬죠. 만약에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나중에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게요.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어쩌면 선생님이 뭐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릴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 모아간다는 건 전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은 모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20% 요거 되는데요.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차하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건 19,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19,000원 손절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글쎄요. 3만원 만약에 혹시라도 돌파된다 그러면 3만원 돌파되면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라서 제약주들도 약간의 매력은 지금 다시 생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요건 손절가만 잘 지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원님. 하여튼 뭐 정원님 네. 생각하신 거와 제가 대답이 약간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원님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123 무료 문자 0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시장은 틀려졌어요. 하방이 들어와서 뭐 지수가 조금씩 올라간다. 올라가도 뭐 여러분들 뭐 작년같이 막 무슨 뭐 힘을 느낍니까? 아니면 막 여러분들 계좌가 막 즐거워졌습니까? 아니죠. 전혀 틀리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슬슬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개월 만에 나가는 것 같은데 강의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 포항에서 하는데요. 일단 선착순 150명까지만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오면은 예, 뭐 그때 강의를 예, 두 강의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겠고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다음 주 또 변화가 있으면 혹시라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예 아마 많이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은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내용들을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막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 건 좀 자제하시고요. 고쪽 지역 분들만 예. 오셨으면 예 그쪽에서 또 그리고 포항공대에서도 예 꼭 포항 분들로만 좀 되도록이면 했으면 하는 거라서요 그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윤희 윤희님 연세가? 네네 50대요. 50대요? 주식 경영은? 네. 옛날에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한 지 한 5개월 됐네요. 그래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M2M 28,900원이고요. 2만 얼마요? 28,900원. 28,900원 비중이요? 20%. 네. KMW 57,400원. 57,400원. 예. 35%. 네. HMM 44,800원. 30%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종목을 딱 해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 M2M하고 KMW예요. 아, 근데 한 개만 먼저. 예, 제가. M2M이요. M2M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네. 사실은 KMW도 지금 손절하고 싶은데. KMW요? 네. KMW 제가 방송, 저희 방송 솔직히 잘 안 보시죠? 아니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KMW 네. 제가 회사 못 올라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왜? 예, 예. 왜? 그거 안 들리셨어요? 아니,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진 거야? 올라갔을 때부터는 생각 안 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좀 빠지면 많이 빠졌어요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꼭 그래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 그 가치로 봤을 때 많이 빠진 게 빠진 거지 최고점에서 많이 빠진 게 많이 빠졌다? 아니죠 그거는. 얘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얘 만약에 가치만 있으면 계속 더 올라가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KMW가 왜 올라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거 공부해 보면은 그때 뭐 사람들마다 판단은 틀리겠지. KMW 제가 이렇게 주가 하나도 안 오를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얘가 대장주 될 거라고. 그러고 네, 나서 진짜 맞아요, 대장주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잖아. 봤었어요. 저는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차트 갖고 해요. 그냥 일반 방송하는 분들 같이. 저 직접 발로 다니면서 탐방 다니면서 여러분들 못 가는 회사들 가면서 그거 생생하게 다 얘기해 준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네. 뭐 탐방 다니면서 방송해? 거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제가 봤을 때 저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 얘가 매력이 없다고 계속 말한 거야. 만약에 올라가면 저 틀렸겠지. 그래도 제 눈엔 계속 매력 없는 회사였어요. 이거 KMW는 전 생각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럼 손절할까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거 종목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가 갑자기 뭐가 생길 건 아니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M10 같은 경우에도, M10 이거, 이거 솔직히 왜 사셨어요? 솔직하게. 아, 주변에서 말도 많이 했고, 또 시간도 있었고, 하나도 있었고. 이게 아마 왜 하나 했으면, 에? M2N이 하나 회사야? 이럴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이 M2M의 예. 오너가 하나 예. 김승현 회장의 처남이죠. 예, 예, 맞아요. 네, 솔직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하고 엮일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예. 특히나 이 회사가, 전 이런 회사 글쎄 전 진짜 잘 모르겠어.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신라젠을 인수했죠? 네네. 신라젠을 인수했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회사가 신라젠 인수 발표하고 그다음 주가 쫙 밀린 거 보셨어요? 네. 전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신라젠 인수 발표하자마자부터 쫙 밀렸어요. 이거는 그 전까지 쫙 올리다가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신라젠 인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이. 얘는 가치 할 게 없거든. 워낙 이 회사 워낙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아셨죠? 예전에는. 예, 철강 뭐. 예, 그 화학제품 있죠? 화학제품에 네. 이런 큰 드럼통들 있죠? 네. 그런 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워낙은. 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회사 한다고 하는 거야. 예. 네. 그런데. 이 회사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 바이오 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이 회사, 전 왜 이런 회사 안 좋게 되냐면, 얘네 빚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빚으로. 예, 그래서 뭐, 전환사채 비슷하게 뭐 했다고 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이 회사가 되게, 전 이런 회사 싫어하는 게 빚으로만 가고 있어요. 빚으로. 바이오 하게 때문에 빚으로. 그리고 신라젠을 인수하겠대. 그래, 인수 발표했어. 과연 여기서 무슨 시너지가 날까? 그거 오로지 지금 솔직히 이거 제가 이거 솔직히 왜 투자하셨어요? 했던 이유도 그거야. 왜? 이거 하신 분들 거의 열이면 아홉이 김승현 회장 처남 그거 하나 믿고 있구나. 솔직하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 그 물론 뭐 이건희 회장 처남이 예 그 예 보광 쪽 이런 쪽이잖아요. 홍남이와 서동생 쪽 그죠? 중앙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그게 예 물론 한화 쪽에서 바이오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뭐 이걸 통해서 아니 인수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시나리오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를 인수한다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어요? 다른 회사를 하지? 만약에 처남 회사 인수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다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깨끗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은 처남이니까 좋게 보대. 저는 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의심날 짓을 아예 안 하겠죠. 안 그럴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어, 내가 만약에 김승현 회장이라도 나는 처남이 만약에 그런 막 있다. 그럼 나는 처남 회사를 안 하고 딴 회사를 할 것 같아. 왜? 그래야 더 의심을 안 받으니까. 처남 회사 해주면 야, 쟤 역시 뭐가 있었어.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회사 솔직히 매력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 얘도 손절할까요? 전 웬만하면 이거 갈아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갈아타자고요. 예, 그냥 갈아타고 네. 우리 깨끗하게 네. 새 출발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HM도 지금 현재 4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손절만 드릴게요. 이거 3만 네. 7천 원 손절 드릴게요. 예, 3만 7천 원 깨지면 이거 손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거만 안 깨면 일단은 뭐 지켜보시는데 3만 7천 원. 일단 어쨌거나 지금 멈춰있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멈춰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석 감사하고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하는 거 포항에서 하는데 예 선착순 일단 150명으로 돼 있고요. 예 이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만약에 50명으로 조정이 되면은 저희가 강의를 예 그럼 한 세 부스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게 할 테니까요. 지키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포항 고 위주 분들로 예 좀 참석을 부탁하더라고요. 포항공대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돼요. 되도록 지금 이럴 때 멀리 오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미리미리 좀 스케줄은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아마 제가 방송에서 말 못했던 얘기들을 좀 시원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현대비포조선입니다. 010620입니다. 예, 현대비포조선. 현대비포조선 지금 예. 지금 조선주 내려오고 있죠. 보세요. 일단 이건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건 그래요. 주식이 계속 가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시세 뽑잖아요. 그럼 이제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은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사서 좀 수익 나면 좀 빠지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타버리세요. 물타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골탕 먹는 종목 뭐야?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골탕 먹일 거라고 했던 종목. 삼성전자 보세요. 이제 삼성전자 8만 원 깨고 있죠. 물론 뭐 다시 다음 주에 올라가면 그래도 또 예 올라가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거 물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 빠져요 그럼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세를 어느 정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군은 계속 뽑질 못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선주 어느 정도 뽑죠? 그럼 빠져요 또. 그래서 15% 81,300원인데 저 이거 웬만하면은 반등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나에어로피스 012450인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52,000원인데 이건 제가 이것도 손절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 받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주 무리한 모습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얘가 지금 두 배에서 조금 더 올라있고 막 이런데 근데 문제는 물론 이게 뭐 지금 시위에도 맞긴 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무너져 내리면은 그거만 제가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 4만 4천 원 드릴게요. 얘는 4만 4천 원 안 깨면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4만 4천 원 깨지면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이분은 30%이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예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4만 4천 원 손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다원시스입니다. 068, 예,
2240 다원시스인데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예, 지금 뭐 보면 뭐 주가가 그냥 예, 그냥 평범하게 예, 흘러가고 있잖아요. 20% 뭐 비중도 안 맞으시니까 요건 그냥 그냥 홀딩하는 걸로 예,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LX 홀딩스 예. 383 예. 3800 예. LX 홀딩스인데요. LX 홀딩스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셔야죠. 신규 상장 패턴으로 어때요? 안 좋은 패턴이죠. 안 좋은 패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죠. 예, 지금 중요한 구간이 왜 그래요? 여기 최저점. 이 최저점을 깨면은 얘는 지하실보로 내려갑니다. 좀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봤어. 예, 여기서 반등 못 하고 이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저점 가격. 이 저점 가격 깨면 얘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더 많이 빠진다. 쭉. 그러고 나서 반등을 차라리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종목 올려주세요. 예, 윙푸드입니다. 900, 예, 340 윙푸드인데요. 윙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30원인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위에서 지금 조금 왔다 갔다리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혹시 윙푸드가 개인들이 그렇게 알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거 혹시 뭐 알고 사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올라올 만큼의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개인들이 그렇게 막 들어올 만한 회사도 아니고 일단은 이거는 뭐 약간은 더 홀딩 하시는데요. 너무 오래 끌고 가진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끌고 가진 마시고 이거는 그냥 조금만 수익 나면은 조금만 더 수익 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예 한번 매도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다음 종목 예 LS입니다. 006260인데 LS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애들이 은근 있거든요. 은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횡보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 뽑아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71,300원인데요. 제가 요거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요거는 6만 얼마예요? 6만 한 4천원? 6만 4천원 정도가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밀리면 밀린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만약에 반대로 올라가면은 뭐 그거는 조정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어느 정도 상승 이어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이노션입니다. 21-4320인데요. 예, 이노션. 이노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빠지기 직전보다 아직 덜 오른 이런 애들이 은근 있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왜 좋게 보는지 알아요. 이게 왜냐면 다 코로나로 빠지기 직전보다 거의 다 올라갔으니까 얘는 무조건 올라간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좀 힘들어요. 근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얘네 업황은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그렇게까지 막 나빠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61,600원이면 요거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든 틀리건 간에 요건 그냥 좀 더 홀딩했으면 좋겠어요. 예, 홀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LG전자입니다. 066570. 여러분들 LG전자 같은 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거.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어땠습니까? 2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해버렸죠. 그런데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실적 뭐 좋아질 거다 얘기만 나와도 쭉쭉 뻗어요. 근데 이제는 실적,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는데도 어때요? 주가 밀려버리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힘이 빠집니다. 빠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작년엔 여러분 이런 현상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실적 좀만 나빠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올랐어요. 요번에는 2분기 연속 막 와 놀라운 실적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도 발표했는데 어때요? 오히려 주가 밀려요 지금. 그런 날 그다 마이너스 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틀려지고 있다는 거. 이제 시장이 얘네들을 땡겨올릴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이게 하반기부터 이제 점점 심해져요. 내년에 더 심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5만 8천 원인데 글쎄요. 저라면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어. 예, 부강약품 예. 00 예. 3000인데요. 예, 부강약품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보시면 한번 이렇게 뽑고 나면 그다음 이렇게 다 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쫓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야. 왜? 거의 요렇게 해서 더 먹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뽑고 나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2만 원인데요. 이거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뭐 손실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오래 갈 거죠. 근데 웬만하면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 그래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같이 손 놓고 우리가 당하는 그건 아닙니다. 인간들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예,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얼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은 합시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